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개똥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, 소세지 프레즐. 잠깐만요. 소세지 프레즐 3개랑 생크림 추가해서 주문했고요. 그리고 이제 버블티 초코랑 버블티 밀크티에서 오늘 두 가지 또 준비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달리는 커피집에서 주문했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버블티 초코맛. 근데 버블이 어디 초코라서 보이지가 않네. 아, 아, 쫀득쫀득해. 프레쉬 소세지. 조금 싹 묻혀가지고, 그냥, 자, 가보겠습니다. 쫀득쫀득하고, 소시지도 짭조름함까지 맛있네요. 역시 단짝의 조합은 진리 그 자체. 헬로우. 아침 나와요? 다음 건 케첩 찍어서 먹어볼까요? 하나는 케첩, 오케이. 그러니까 근데 채팅을 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채팅을 읽어줄 만한 게 딱히 없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혼자만 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게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좀안 읽어주고
약간 공통적으로 같이 할수 있는 거 그런 거좀 많이 읽어줘요. 별이 분리의 주체맘마 먹방이나 또는 별이 분리의 일상 컨텐츠도 보고 싶다고. 그건 안 하시냐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인 게, 예전부터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이제 저는 별이 분리랑도 컨텐츠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었거든요. 뭔가 그 별이 분리 쪽에다가 그 이제 마이크를 딱 설치해서 약간 ASMR처럼도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, 둘이 막 장난치는 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춥고 싶었는데,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좀 지적질들이 좀 많아요. 뭐 하면 안 된다, 뭐 하면 안 된다. 이게 저희 방을 유독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좀 쉽게 못 했어요. 그래서 첫편 찍고 나서도 그랬었어가지고. 못 하고 있어요.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, 이게 또 사람들마다 또 의견이 다 다른 거니까. 별이는 가끔씩 오는데, 재활치료 때문에 좀 걸려요. 한달 정도? 오늘 혹시 이거요. 여러분들, 천장에 이제 대패도 질기겠죠? 원래 프레쉬 자체가 좀 질겨가지고. 네, 음료 버블티요. 맞죠? 대표면 더 질길 것 같죠? 버블티 진짜 맛있다. 공차 거 맛있어요? 공차 거도 맛있구나. 나는 이름을 공차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느낌이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. 아, 음료 두 개요. 이거 생크림. 버블티가 이게 씹는 맛, 이게 뭔지 모르게 중독성 있어요. 겁나 막 입에 확막 쫀득쫀득하니. 그게 무슨 맛이라 해야 되죠? 약간 그 버블티 안에 그 검정색 있거든요. 우리 이름 길었는데 기억이 안 나. 이거 이름 뭐였죠? 아, 맞죠. 타피 오카펄. 쫀득쫀득하네. 중독 있어.
아까 나한테 질문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요. 체중 관리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신 분들 많아. 체중 관리는 제가 진짜로 활동을 많이 해요. 여기 보면은 살 많이 탔잖아요.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자체가 운동인 것 같아. 그리고 방송에서 좀 많이 먹지 평상시에는 좀 엄청 먹진 않아요. 왜냐면 방송 찍기 전에 배불러 버리면 방송 찍을 때 약간 억지로 먹고 다 못 먹게 되거든요. 그래서 기본 12시간 정도 턴을 줘야 돼요. 이 먹방 찍을 때까지는 배고파. 야, 한 12시간 지나야지 배고프니까. 위 아파서 죽 말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가 오늘 유난히 맛있어 보이네요. 저도 진짜 죽만 먹으면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. 먹는 게 진짜 행복인데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가 왜 팔이 많이 타냐면 약간 팔이 타면은 남성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뭐 그래서 팔은 뭐 타도 되겠지 하면서 팔은 선크림을 안 발랐습니다. 다리랑 얼굴만 그냥 어? 여러분들, 어? 어? 그렇게 안 보이신가 봅니다. 다들 웃으시네, 그냥. 남성미, 어? 남성미가 보이기 위해서, 어? 팔을 태웠다니까. 어? 그냥 한참 귀여운, 어? 사람 보는 거 보시네. 맞죠? 민트맘이 엄청 질겨요. 그 하드데끼 다음편 뭐 찍을 거냐면요 이제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번외편 해가지고 네모에서 전보라면 도전하는 거 찍으려고. 재밌겠죠? 나도 전보라면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번외편으로 4명에서 도전하는 거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람 먹방 다음 주부터 할게요. 아, 이거 지금 소세지 프레즐이라고 이거는 생크림에 주문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버블티 두 개지 밀크티랑 버블티 초코. 메인 메뉴는 미스터 피자. 예, 피자 먹었어. 피자. 왜 이렇게 낮에 방송하시는 건가요? 약간 낮이 좋지 않나요? 나 예전 저녁에만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녁에만 방송하냐고 그랬었는데 이제 낮에 하면 낮에만
낮이 더 좋지 않나요? 진짜 중독 있어, 이 안에 있는 게. 어떤 계기로 먹방을 시작하셨나요? 이제 먹방이라는 게. 제가 딱 먹방을 봤었을 때는 예전에는, 저도 이제 대리만족 때문에 많이 봤었거든요. 봤는데, 이제 남동생을 딱 보니까, 남동생이 평상시에도 진짜 많이 먹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, 남동생한테. 야, 그 뭐냐.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차라리 먹방을 해라. 한번 해봐라. 해갖고. 이제 동생이 시작하게 된 거지. 그래서, 처음에는 같이 있었거든요. 같이 있었는데, 김밥 천국을 했었는데, 시청자가 한 명도 안 보는 거야. 그래서, 녹화 방송이라도 만들려고 일부러 말을 지어냈어요. 막 이제 만약에 민철님이 지금 여기 없거든요. 만약에 이제 없는 사람은 아 민철님 오셨어요. 아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김밥 좀 먹어달라는 아니 김밥 좀 먹어주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막 약간 혼자 지어내듯이 말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녹화 방송을 만들었어. 근데 똥개 형제죠. 아, 오늘 일찍 했나요? 지금 아마 구독자 몇이죠? 한 213만 되나? 한 달에 구독자가 20만 명씩 늘어요. 개떡님 상남자 말투 한번 해주세요. 너무 착하신. 상남자 말투가 뭐 있지? 상남자 말투가 뭐가 있지? 아무튼 녹화 끝낼게요. 녹화 끝!